이번 내용은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자부합니다. 웬만한 유튜브 동영상보다 훨씬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자를 부화내동파와 소심파 이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부화내동파와 소심파가 다르다고 하였고 소심파는 주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소심파인지 검증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소, 돈.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 정의로는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 마르크의 재산이 있는데 그중 증권은 5천 마르크뿐이고 빚이 없다면 그는 돈이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오직 마이너스 잔고가 있을 뿐이다. 주식을 산 돈 2억에서 자기 자본 1억을 빼면 1억이 빚으로 남는다. 나 역시도 증권 투자를 위해 때때로 빚을 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게 끝났다. 특히 1950년대에 체험한 경험은 매우 쓰라린 것이었다. 당시 뉴욕 증시는 상승 국면을 타고 있었다. 나는 전기와 컴퓨터 부문을 유망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관련 기업의 주식을 샀다. 그때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나의 한계를 넘어 신용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는데 그는 전쟁 영웅이기만 했지 그 이외에는 별로 뛰어난 바가 없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집권당이 어느 정당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자본주의 철학이 확고한 당이기 때문이다.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가 재선될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증시도 아마 그의 재임을 확실한 뉴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55년 아이젠하워에게 심장마비가 왔다. 다음 날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10에서 20%까지 떨어지는 폭락을 보였다. 아이젠하워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 알 수 없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불확실했다. 나는 증거금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했다. 물론 손해를 보고 말이다. 나같이 신용으로 주식을 샀던 많은 동료들이 주식을 팔아야 했고 그리하여 폭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아이젠하워가 건강을 회복하자 증시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곧 옛날의 시세를 회복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시세가 10배나 올랐으나 내게는 이미 버스가 떠나간 뒤였다. 몇 해 뒤 나는 유사한 경험을 또 한 번 겪었다. 1962년 2월이었는데 나는 당시 파리의 증시에서 거래하고 있었다. 이번에 빚은 없었다. 단돈 1프랑까지도 모두 내 돈으로 산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알제리는 당시에 전쟁 중이었는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알제리를 해방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프랑스 내의 반대 여론에 밀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었다. 이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4명의 프랑스 장군들이 드골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드골이 알제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막고자 했다. 국가 위기 사태였다. 그날 저녁 파리 시내는 매우 어수선했고 공수부대가 파리를 점령할 거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나는 다음 날 객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왜 내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단 말인가? 대신 나는 평소에 즐겨 가곤 했던 레스토랑으로 갔다. 나는 증시를 까맣게 잊은 채 메뉴판만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식당에 온 증권거래소의 한 동료가 사태를 알려주었다. 피바다란다. 그리고 증시는 폭락했다는 것이다. 그래, 하곤 나는 별일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점심을 즐겼다. 나는 드골의 승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또 나는 빚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그날 저녁, 드골은 TV에 출연하여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순간 프랑스는 단호히 그를 따랐다. 네 명의 장군은 항복했고 주식시장은 이미 손실의 반을 회복했다. 다음 날 피바다는 이미 잊힌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 두 번째 요소, 생각. 증시에서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한 끝에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생각을 때론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나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아인슈타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다음의 이야기는 투자자의 상상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당시에 나는 미국에서 막 건너온 직후여서 유럽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취리히 신문에 나의 관심을 끄는 작은 기사가 실렸다. 캘리포니아의 거대 자동차 회사인 카이저 프라처가 튜린에 있는 피아트와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의 내용이 이탈리아 회사가 매년 인가공의 형태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섬유산업 이후로 이런 방법이 하나의 패턴이 된 것이군. 그럼 섬유산업 다음은 자동차라는 소리군. 몇 분 생각한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나는 중개인에게 물었다. 지금 가장 형편없는 주식이 뭐요? 최고의 주식 말인가요? 그건 피아트지요. 아니, 가장 낮은 것 말이요. 나는 정말이지 최악인 것에 흥미가 있어. 아마 당신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말이요. 그는 알아보겠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나타났다. 이소타 프라신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짜하던데요. IF라는 이름은 내게 전쟁 이전에 유명한 영화 배우나 갑부들이 타고 다니던 초호화 리무진을 생각나게 했다. 이 사치스러움의 대명사 격인 이니셜이 지금은 재정 위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실하오? 예, 확실합니다. 이소타는 곧 파산합니다. 좋소. 그럼 사겠소. 그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어쨌든 내 지시에 따라 150리라의 주식을 샀다. 나는 내 투자욕을 채우고 난 뒤 주식시장을 떠났고 며칠 후에 그 도시에서마저도 떠났다. 몇 달이 지나 나는 다시 밀라노로 왔다. 그러자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축하합니다. 이런 대단한 투자를 하시다니 어디서 그런 투자 방식을 배우셨나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소타의 시세가 지금 450입니다. 매도하실 거지요? 천만에. 나는 다시 그에게 이소타 주식을 더 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는 그도 군말 없이 수긍했다. 그는 자신이 놀랐다는 사실을 숨기며 주문을 곧 실행에 옮겼다. 나는 상상력에 근거한 나의 생각이 그렇게 빨리 성공을 거둔 것에 나 자신도 놀랐기 때문에 곧바로 시세 변동 내역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주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 그 주식만이 급등했으며 피아트를 포함한 다른 주가는 변동이 없었다. 150리라에 샀던 이소타의 주식은 1900리라까지 올라갔다가 1500리라로 떨어졌다. 이 기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이다. 경제 재건 과정에서 각 산업 부문은 일정한 순서로 투자된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나라였으며 계속해서 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여기저기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업가들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을 조사하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 그중 한 그룹이 이소타를 인수하여 재조직하고 정상화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다. 그 회사는 이후 다른 회사와 합병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밀하고 성공적인 투자 대상으로 내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세 번째 요소,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라고 프랑크푸르트에 어느 경험 많은 증권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명언이다. 인내는 아마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빈번한 실수를 피하게 하는 요소이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인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던 것처럼 된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맞으면, 즉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투자는 성공할 것이다. 언제? 그것은 사건들, 뉴스, 트렌드 등 한마디로 기본적인 사실을 사이사이 가려버리는 가벼운 것들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투자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에게는 사이사이에 폭풍과 악전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운다. 나는 주식 투자에 필요한 수학 공식을 고안해 보았다. 2 곱하기 1은 5-1, 즉 마지막 답은 처음 예측한 대로 나온다. 2 곱하기 2는 4이고 결론 역시 그렇다. 그러나 이 결론은 직선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나온다. 이 공식은 과학적인 기술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그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곱하기 2는 즉시 4가 되어야 한다. 엔지니어가 다리를 건설할 때 하는 계산은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만약 2 곱하기 2는 5-1 방식으로 다리가 세워진다면 답인 4가 나오기 전에 5에서 이미 다리는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빼기 1이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인내가 없으면 다리처럼 무너지고 만다. 그 결과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논리가 맞았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네 번째 요소, 행운. 물론 투자자에게는 운이 따라야 한다.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은 투자자의 판단 기초가 되었던 여러 전제 조건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류머티즘 같은 중병에 잘 듣는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얼마 후 경쟁회사가 그보다 더 좋은 약을 발명하면 그 투자자의 초기 진단은 기대와 어긋나게 된다. 비록 그의 진단은 맞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사의 신약 개발로 인해 그의 진단은 무의미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소심파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인내 외에도 행운이 필요하다. 이상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부안해동파 투자자가 된다. 돈이 없거나 혹은 빚이 있다면 투자자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다. 항상 그렇듯 시장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타나고 시세가 그의 예측과 다르게 변동하면 그는 바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해도 그때까지 인내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략을 짤 수가 없다. 투자자에게 전략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에 이끌려 다른 투자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쉬우므로 인내를 가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사면 자신도 사고 다른 사람이 팔면 자신도 판다. 인내가 없으면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는 빼기 1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며 생각을 실현시키기도 전에 조그마한 장애에 흔들려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그리고 인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증권심리학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 부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더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내용을 보시고 어떤 공감이 되셨는지 댓글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소심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코스톨라니 저자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